Who is he 나이고? 그럼 그는 나, 어? 그는 나의 삼촌이다는 뭐야? 응, he is my uncle. 그는 나의 삼촌이다. 그러면 그는 누구니는 뭐야? 응. 자, 그는 나의 삼촌이다가 뭐라고? He is my uncle. 그러면 my uncle이란 말은 무슨 뜻이야? 아이고야, 다시. 잠깐만요. 오케이, my uncle의 뜻은 뭐예요? 나의 삼촌이란 뜻이네, 그치? 그러면 나의 삼촌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후네. 이게 궁금하면 물어볼 때 어떻게 하면 돼? 후. 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말 오면 돼? 묻는 말 오면 되겠네? He is를 묻는 말을 바꾼 뭐야? Is he? Is he here? 자. 시호야, 좀 이상하다, 그치? 그는 누구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된대? 그는 누구니가 뭐야? 그는 누구니가 뭐래요? Who does he are? Who is he are? 안녕하세요. 그는 누구니가 뭐예요? 왜 who does he가 아닐까? 아니, 선생님이 계속해서 비동사의 뜻이 뭐다? 비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고, am, is, are가 있고, 얘들의 뜻은 무슨 뜻이나 무슨 뜻이다? 이다, 있다, 라는 뜻인데, 묻는 문장에서는 이다는 뭐가 되고, 이니가 되고, 있다는 인니가 되는데, 여기에 뭐 보여지고야? 근데 도대체 여기에 does가 왜 들어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does가 들어갈 일이 있어? 내가 do는, does나 do나 똑같은 뜻인데, do는 무슨 뜻을 가졌다고 내가 맨날 얘기했어. do가 무슨 뜻을 갖고 있대? 응? 두가 그러면 그는 누구를 하다니입니까? 그는 누구를 하니야 이게 이 문장이 그는 누구를 야 그는 누구이니인지 알았더니 그거를 누구 하니입니까? 그는 누구니가 그래서 뭐야? Who is he? Who is he? 오케이 그랬더니 is he라고 물었더니 he is my is he 했더니 he is 하네. 그래요, 안 그래요? 응? 헤이. 계속해서. 그건 누구를 좋아하니? Who does he like야? Who is he like야? 그러니까 그 동영상 새로 보고 나서 뭐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게 뭐예요?
오케이, like 뜻이 뭐예요? 오케이, 그럼 그는 좋아한다는 뭐예요?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가 좋아한다고 he like라고 설명하던가요? 그가 좋아한다가 he like라고 하던가요? 그가 좋아한다가 he like 뭐라고? He likes. 안녕하세요. 오케이, 왜 he like가 아니고 왜 he likes래요? She나 이슈 보면 하나씩에 숨어있던 두가 여자가 되서. 그럼 그는 좋아하니는 뭐야? Does he like? 그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Doesn't like. 뭐 자신이 없어요? 그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No, he doesn't like. 아니란 말안 했으니까 no는 필요 없고요. He doesn't like 하면 되죠. 예, 그랬더니 who does he like? 누구 좋아하니? 누구 좋아하니까 뭐라고요? Who does he like? 그랬더니 그는 널 좋아한다. Okay.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o? Who he lik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He likes가 무슨 뜻이야? He 그는 좋아한다. 여기도 he likes 있네? 그치? He likes가 무슨 뜻? Who 선생님이 계속해서 뭐 하고 있냐? 어? 지호야? 선생님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응? 선생님,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계속해서 그녀가 그 책을 읽나요? Does she read the book? 왜 is she read가 아니야? 왜? She read는 응? 그랬더니 아니 그냥 그 책을 읽지 않는다. No, she doesn't read the book. No, she doesn't read the book. 계속해서 뭐 읽는데? She read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선생님이 아까 전에 할때 네가 계속 이래서 내가 뭐라 그랬지? 네가 이렇게 할 때마다 선생님이 뭐라 What she read 이럴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기억이 안 나? 묻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든다고 그랬지? 하다씨가 들어있는 문장에서 묻는 느낌을 내게 하고 싶으면, 묻는 느낌 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What does she read? 오케이. 설명을 해보라고. 하다씨가 들어있는 문장을 가지고 묻는 느낌 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묻는 느낌이 나고 묻는 문장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비동사가 있는 문장 말고 하다시가 있는 문장을 가지고 묻는 느낌이 돼. 묻는 문장 말고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야. 하다시는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들어 있는데? 두나 더즈가 들어있는데 그 두나 더즈를 꺼내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누가 그녀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앞에다가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읽습니까라고 묻고 싶네요. 묻고 싶어. 그치? 물어본다. 그치? 그러면 이 문장이 뭐라고? What does it 뭐라고? 위드야, 리즈야? 위드에 S 붙여야 되지? 응? 왜안 붙여야 돼? 더즈가 빠져나갔으니까. What does she read? What does she read? 오케이, 신문 읽어요. read s 붙여 안 붙여? She reads the newspaper. hey, 여기서 너 누구냐? Who are you? Sam이다. I am Sam. Does it go to the moon? 왜 is it go가 아니야? 왜? 그렇지. 두나 더즈가 들어있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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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 아니고, 그렇지. 그럼 그것은 간다는 뭐야? 그것은 간다. 오케이? 묻는 문장이니까, Does it go to the moon? 지금 이제 알겠어?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그건 달로 가지 않는데. 그렇지. No, it doesn't go to the moon. No, it doesn't go to the moon. 계속해서 뭐뭐 하니? 뭐뭐 안 한다. 그러면 뭐 하는데? 이렇게 한다가 반복되고 있어. 오케이. 달로 가니? 아니, 안 간다. 달로 가는지 알았는데 안 간다. 그러니까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어디 가냐고 묻겠지. 알겠어? 또 선생님이 그 얘기 할 뻔했어. 뭐라고 할 뻔했어, 선생님이? Where it goes, 듀오가 Where it goes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려고 했을까? 묻는 느낌이 하나도 안 나네. 이랬겠지. 왜? 네가 뭐라고 그랬길래 It goes라고 했으니까. It goes가 무슨 뜻이야? 그것이 간다잖아. 그것이 간다. It이 그것이고 go가 간다인데 it goes s가 it 그것 goes 간다 누가다잖아 그 누가다 그치?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Where does it go? Where does it go? 묻는 말과 아닌 말, not이 들어간 말과 아닌 말을 구분하잔 말이야. 말 쓰겠지. It goes to the Mar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How are you? 자, 여기 안부 묻는 표현이고 안부 묻고 그다음에 대답하는 것도 나와. 이거는 how are you지.
How are you? How are you? 했느냐. 좀 이따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데, how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며 무슨 신지 얘기해 줘야 돼.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대요. I am busy. I am busy. 그럼 이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은 뭐야? busy. busy 무슨 시야? 무슨 뜻이길래? 그렇지.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일 수 있다? 어떤 시일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지우야,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야 될 것도 비슷한 거고, 선생님이 비슷한 걸또 물어볼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 올려놨잖아, 그래, 선생님이. 알겠습니까? 그래, 알겠습니까? 화요일까지 조금씩. 그래서 선생님이, 아, 이 문장 내가 딱, 이거 한글 보여주고 선생님이 일단 말하게 시킨 다음에 선생님이 또 이거 물어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수고했어요. 예.